제가 언니를 처음 봤던 게 지인분들 중에 겹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연하게 봤어요. 응. 난 너무 감동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언니 보자마자 막 고민 상담하고 막 울고 막 回忆难离看，熟悉最开枪，犹太演绎初见面，诉苦爆哭。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惠利的军恋和寿熙三人贯穿恋爱风波延烧，剧情进展到韩寿熙仍爱不到两周分手，再跟惠利到底哪里有趣？爱不惠利懒得离，开始认真营业，要好友泰妍来上维体节目。 태연도 나오고. 무슨 소리야? 다른 슈퍼스타들 많이 나왔던데. 누가요? 누가요? 누가 언니보다 슈퍼스타예요? 어? 근데 옛날 사람이고. 언니도 저도 알쓰잖아요. 그치. 그거 아세요? 알쓰라는 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태연 언니인가? 제 몸은 안술파인데 저는 술파에 알쓰. 있고 싶은 알콜 쓰레기라고 불러요. 아, 별명이 알쓰. 우리 손시대 안에서 와, 넌 진짜 쓰레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온 말인데. 两人也回忆起初次见面. 제가 언니를 처음 봤던 게 지인분들 중에 겹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연하게 봤어요. 소녀시대. 응. 너무 선배님이잖아요. 태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왜 무서워? 선배님이니까. 아. 혹시 모르잖아요. 싫어하면 어떡해. 근데 막 나 보자마자 거의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난 너무 감동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언니 보자마자 막 고민 상담하고 막 울고 막 그때 한 5, 6년 전에 나는 되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한 거 같아. 아니 근데 그게 립지가 아니다니까 애비야. 진짜요? 어. 그게 정말 부담스럽고 약간 거부감이 느껴졌으면 네. 내가 뭔가 이렇게 벽을 쳤겠지. 어. 근데 약간 이제 후배인 친구들이 많아졌잖아요.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언니한테.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언니인 것 같아. 언니는 진짜 왜 태연을 다 좋아하는 걸까? 오래 해서 어렸을 때 그 TV에 나왔었던 선배가 아직도 여기 있네 이런 느낌 아닐까? 꾸준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另外泰妍也在去年底带着新歌 2X回归. 2X 챌린지 알아요 언니? 2X 챌린지를 언니만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2X 챌린지를 해달래요. 그랬어? 어? 뭐 안 해! 뭐야! 아니 요즘 챌린지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이 부탁을 이렇게 들어오잖아. 해달라고 같이. 너무 하고 싶은데 반응을 못해요. 소녀시대 걸스데이가 봤을 때 아.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의 챌린지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되게 머리 좋다. 잘 외운다. 저는 나 활동할 때 안 했어요. 왜냐면 전 안무를 진짜 못 외워요. 전 맨날 나머지 공부했단 말이에요. 안무를 너무 못 외워가지고.